존경하는 대구 시민, 우리 경북 도민 여러분, 정권 교체 열기가 뜨거운 오늘 이곳에 저희가 섰습니다. 대구 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 늘 호국의 지역이었고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으로 산업의 근대화를 이뤄왔고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 기존에 쭉 발전해온 여러 소부장 산업들을 모아서 이것이 미래 성장의 축으로서 클 수 있게 적극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차, 로봇, 그리고 에너지 이런 면에서 대구가 새로운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은 안동을 백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서 지금 내년만 해도 전 세계 백신의 한 5% 정도가 안동에서 공급이 됩니다. 여기 이 지역의 대학과 연계를 해서 안동을 백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경북의 이 농업을 6차 농업 그리고 가공업 서비스업을 전부 함께 발전시키고 ITC를 동원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를 좀 쉽게 하면서 고소득 작물을 토양에 맞춰 발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영일만 대교를 꼭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순환 교통 체계가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신공항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법적인 제한을 풀어서 조속하게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대구 경북 지역의 산업 발전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이끌어가는 대경경제과학연구소를 만들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